경남도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해외 골프 소식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 지사는 정책 논쟁을 개인에 대한 비난 논쟁으로 끌고 간다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상급식 중단에 발끈한 경남 지역 앵그리맘들은 새누리당 당사를 찾았습니다. 김현주 PD와 뉴스 리뷰 첫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이 좀더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네,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SBS가 지난 22일, 23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시면요. 경남도 무상급식 지원 중단은 잘한 일인가라는 질문에 못했다는 응답이 50.7%로 잘했다는 응답 47.3%를 3.4%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17일에서 19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무상급식 중단 찬성이 49%, 반대가 37%로 찬성 여론이 12%포인트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찬반 여론이 뒤바뀐 겁니다. 두 여론조사 사이인 지난 20일에는 해외 출장을 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평일 업무 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죠. 이 사실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해외 출장은 접대 골프 치러 가는 곳이냐. 이런 비판도 받았죠. 네, 그런데 홍 지사는 이런 비판을 아이들 밥그릇을 운운하면서 얄팍한 감성에 기대는 걸로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신의 SNS에 남긴 글에서 이런 시각이 드러나는데요. 무상복지에 대한 정책 논쟁을 개인에 대한 비난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한심한 분들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 반대 진영의 표적이 돼 골프 문제가 커진 거라며 일과성 해프닝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홍 지사는 자신이 일과 시간에 골프를 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끝끝내 사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한심한 사람들로 만드는 적반하장의 모습입니다. 네, 어찌됐건 여론에는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남도민들은 계속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데, 화가 난 엄마들, 앵그리맘들이 오늘은 서울로 올라왔다고요. 네, 오늘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대표단과 학부모들이 상경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문제를 일으킨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고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며칠 전에 면담을 신청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질의서만 놓고 돌아와야 했는데요. 서우향 공동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면담 신청을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3일 전부터 계속 했는데 답이 없다가 오늘 오전에 답을 주시더라고요. 뭐 대표 안 되면 사무총장이라도 만나고 최고위원이나 정책위 의장이나 다 이렇게 섭외를 했었는데 못 만났습니다. 다 바쁘다고요. 본인들 일정 때문에 바쁘다고. 오늘 사실 올라오신 게 새누리당 쪽에 약간 말씀을 하시려고 올라오신 거 아닌가? 홍준표 도지사의 개인적인 소신인지 아니면 그게 당뭐 정책 차원에서 당의 입장인지 그걸 좀 명확히 하자고 오늘 학부모님들이 올라가신 거 아니겠어요? 예,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기업 임금을 동결해서 청년 고용을 늘리자 이런 말을 했다고요. 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경총 포럼에서 한 말인데요. 재원은 한정돼 있으니 임금을 동결해 생기는 돈으로 고용을 창출하자는 취지입니다. 노사정위에서 연봉 6천만 원 이상인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해 이 돈을 청년층 고용에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임금을 인상하면서 고용까지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노동자 몫을 뺏어서 다른 노동자에게 주자는 주장입니다. 예, 이런 기업 측의 주장을 좀 돌아보면 지금 기업은 여력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력이 없는 게 사실입니까? 통계를 보면 여력이 없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4년 국민 개정인데요. 이 통계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969만 원으로 2013년 2,866만 7천 원에 비해 101만 3천 원, 그러니까 약 3.5%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소득의 증가가 가계가 아닌 기업의 소득 증가에 기인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업과 정부의 소득을 빼 순수 가계의 소득을 알수 있는 1인당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을 보시면요.
작년 한 해 1인당 가계소득은 1,662만 6천 원입니다. 2013년 1,610만 2천 원에 비해 52만 4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나긴 했지만 1인당 국민 총소득에 비하면 1,305만 4천 원이나 적습니다. 올해 증가분만 놓고 봐도 50만 원가량이 적습니다. 예. 가계소득 증가가 국민소득 증가를 계속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작년에는 그랬는데요. 원래부터 가계소득 증가율이 국민 총소득 증가율보다 낮았던 것은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면 2012년 국민 총소득이 3.3% 증가할 때 가계소득은 3.4%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소득 증가가 더 많았고요. 2013년 국민 총소득이 3.0% 증가할 때 가계소득은 4.5%로 증가율이 1.5%포인트나 웃돈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3.3%로 3.5%인 국민 총소득 증가율의 0.2%포인트 못 미친 겁니다. 국민 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56%로 2013년보다 0.2%포인트 줄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국민 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기도 했는데요. 기업 소득이 빠르게 늘면서 가계소득 비중이 50% 중반대로 준 겁니다. 참고로 OECD 회원국 평균은 62.6%입니다. 네, OECD 평균보다 10% 이상 낮은 거죠. 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기업소득 증가가 가계소득까지 내려간다, 이른바 낙수효과라고 하는데 사실상 낙수효과는 없다, 이런 분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경총이 신규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 임금을 동결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그런 고용을 늘릴까요? 고용을 늘리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5년 상반기 대기업 채용 계획을 조사했는데요. 대상은 매출액 기준 상위 50대 기업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015년 상반기에 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19개로 38.8%였고요. 아직 채용 여부나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이 9개로 18.4%를 차지했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21개로 42%였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작년 상반기 채용 인원인 5,592명보다 채용 인원을 157명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 관계자들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통상임금,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서 상반기 신규 채용을 포기하거나 하반기로 결정을 미루는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에 밝혔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